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다니잖아요. 텐트 가지고 캠핑 다니다가 텐트가 뭔가 체력적으로 힘들 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죠. 뭘 사야 될지. 저 같은 경우는 카고 트레일러를 처음에 고민하다가 폴딩 트레일러를까지 온 사람이고, 제 남동생은 카고 트레일러 위에 루프탑 있는 것까지 알아보다가 폴딩 트레일러를 알아보다가 그 중고로 조그만한 그 300급 카라반을 가지고 한몇 개월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펜트 사류고, 그러니까 펜트 사류고까지 가게 된 이제 사연입니다. 보통 처음에 텐트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짐을 테트리스를 하게 되잖아요. 장비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옮기고 실어놓을까. 그래서 처음에 고민하게 되는 게 카고 트레일러죠. 카고 트레일러는 그냥 짐을 실어놓을 수 있으니까. 카고 트레일러의 가격이 진짜 싼건한 250부터 350, 한 400만 원 정도. 보통 한그 정도면 해요. 그럼 카고 트레일러도 뭐가 있냐? 처음에는 좀 가벼운 카고 트레일러, 가볍고 귀여운 카고 트레일러 좀 봐요. 왜냐면 뒤에 타고 다니면 좀 예쁜 게 좋잖아. 그래서 뭐 멍구 플라스틱 계열 FRP 소재로 된 가벼운 카고 트레일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알아보는데, 카고 트레일러에 그 루프탑 텐트를 얹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다닐 수 있고 있구나, 편하게. 그래서 카고 트레일러에 루프탑을 얹을 수 있는 이제 밑에가 조금 하체가 짱짱한 애들로 보게 됩니다. 이게 신화 트레일러의 T1이라는 카고 트레일러거든요. 이렇게 가로가 옵션이 있으면 위에 루프탑 텐트 같은 거 얹을 수 있거든요. 내부의 짐칸을 보면 짐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스위치는 이쪽하고 이쪽이 하나씩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끼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짐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카고 트레일러. 제가 그 평화놀이 갔을 때 코쿤의 CT1 카고 트레일러 본 적이 있었는데, 코쿤의 CT1 카고 트레일러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도 좀 좋긴 하겠네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쪽에 이렇게 루프탑 텐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루프탑 텐트를 위에 얹어놓으면 짐을 루프탑 텐트 접고 펼쳐야 되니까 이거 좀 그게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루프탑 텐트 세팅을 하면 옆에서 꺼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전면 스토리지 박스를 살펴보면 조금 와담하긴 한데 이게 많이 들어가네요. 카고 트레일러에 루프탑 얹어놓은 거거든요. 짐도 많이 실리고 텐트도 좀 설치도 편하고. 이거는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이거 카고는? 몸체만 네. 기본이 400 얼마고, 타이어라든지 휠 타이어, 스키 튜브, 뭐 기름통, 전면 박스 다 들어가면 500이. 거기에 또 이거 루프탑 하고 하면 이것도 거의 한 1000까지 올라가겠네요.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루프탑은 중고로. 아, 텐트가 싸니까. 네. 야, 문도 두짝 있고. 야, 루프탑 올리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카고 트레일러 사가지고 루프탑 올리는 것부터 알아보다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 최초에는 제가 NS4로 시작했어요. 아, NS4로 하다가 NS4에서 T7 투폴딩 갔다가 카라반 갔다가 T6 갔다가. 엄청 바꾸셨네요. 아,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변하려고 하다가 짐이 많으니까, 짐이라도 실어야 되니까. 그럼 또 다시 또 이거 텐트 달고 조용히 다니는 거지. 투폴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 이거 내부에 있는 짐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이 정도면 창고인데요, 창고?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거다 들어가는 거니까. 카고 트레일러를 처음에 알아보는 가격이 이제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란 말이죠. 연결고리 이제 견인장치 다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견인장치 100만 원에 카고 트레일러 가격 한 300만 원 정도 하다 보면 가격이 400만, 500만 원 정도 올라가죠. 이제 텐트까지, 루프탑 텐트까지. 그러면 이제 500만, 600만 원이 됐잖아. 600만 원 정도가 딱 되는 순간 중고 폴딩 트레일러가 딱 눈에 들어와요. 중고 폴딩 트레일러가 600만 원 정도부터 스타트하니까. 그래서 600만 원, 700만 원, 뭐 옵션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이런 옵션 하고, 연식도 좋았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600만 원, 700만 원이 이제 800만 원, 900만 원까지 가게 되는 거고, 800만 원, 900만 원까지 딱 오게 되면 갑자기 그한 8,900만 원짜리 이상한 카라반이 보여요. 이 8,9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그 카라반을 딱 내가 눈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폴딩 트레일러를 살 바에는 그럼 카라반을 사겠는데 하면서 이제 카라반을 알아보게 됩니다. 카라반을 알아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싼거 찾죠.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하는 카라반을 알아보게 돼요. 그럼 이제 소형 카라반이 약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중고 정도로 하는 거 같아요. 카라반까지 왔어. 그럼 이제 소형 카라반은 이제 내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 300급은 좀 작다더라. 우리 가족은 4명인데 3명 잘수 있을까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라반도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라반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보니까 폴딩 트레일러 이 제조사 숫자하고 종류가 몇개안 되는 건 정말 다행인 거야. 카라반은 진짜 종류도 많고 뭐 숫자도 많고 복잡해요.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는 컸으면 좋겠고, 레이아웃은 어쩌네 어쩌네, 사람들은 누가 좋네 뭐가 좋네,
남동생처럼 이제 뭐 또 브랜드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까지. 근데 남동생도 결국은 300급 카라반 조그만 갖고 다니다가 3명이서 다녔거든요. 원래 캠핑 3명이서 다니는데 캠핑을 하다 보면 초대킴을 하게 됩니다. 폴딩 트레일러도 그렇고 카라반도 그렇고 자기 가족만 캠핑 다니면 작은 거 사도 돼요. 근데 저희도 원폴딩하고 다니면서 이제 초대캠을 많이 하지만 남동생네도 카라반 조그만 갖고 다니면서 초대캠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큰 게 필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거 알아보고 카라반에 지태가 예뻐서 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카라반도 결국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얼마나 이쁘냐 안 이쁘냐 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제 카라반 얼만큼 좋은지 제가 한번 좀 둘러볼게요. 여기 내부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한 2m? 2m 좀 잠깐만 이렇게 누워볼까?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 이쪽에서 이쪽까지 2m고 이쪽에서 이쪽도 한 2m쯤 되는 것 같아. 이 침상 사이즈로 따지면은 NX4보단 조금 더 큰 것 같고 NX5보단 조금 작은 느낌? 그럼 머리맡 위에 이런 공간들이 조금 남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장들이 다 수납장이에요. 수납장. 그러니까 수납력이 장난 아니야. 아이. 여기다 놓아놓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내도 크고 실내가 사이즈가 크니까 실내 공간이 길어지면서 저 반대편에 식탁 공간이 생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싱크대 가스레인지 같은 거 있고 요 밑에 이제 냉장고 있고 이쪽이 그 화장실 그리고 저 반대편 이쪽이 이제 식탁 공간. 근데 식탁 공간도 가운데 테이블을 이용해서 침대로 만들면 한 두 명 정도는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요만한 싱크대 나오고 개수대 있죠? 가스레인지 3구 있네요. 3구 작은 거 두 개, 큰 거 한 개. 이런 버튼을 이용해서 상부장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뭐 거의 뭐 집기는 진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위쪽도 전부 다 장이 있죠? 그리고 이거 열어보면 이불장. 카라반을 뭐 이불장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이불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가스 히터입니다. 이게 가스 히터고 화장실을 한번 유럽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딱 화장실만 있네요. 여기서 샤워하기는 힘들 것 같고 샤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샤워는 안 되고 그냥 화장실만 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원래는 그 제네시스에다가 카라반 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기 포터, 봉고? 봉고에다가 또 견인장치를 또 달았어요. 카라반 끌고 다닌다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